K-pop star Rick Westhoff's AC Archive. The second chapter is Taehyun's story. Alright, today we'll be digging deep into everything the fans want to know about Taehyun. 팬분들이 궁금했던 오빠의 모든 것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빠. If you choose a keyword of your choice, we'll reveal the question. 여기 준비된 키워드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일단 다이어트. 다이어트. 자, diet. What are your dieting tips? 이렇게 하면 다이어트 성공. 나만의 다이어트 팁은? 아, 저의 비결이요? 네. 팁이야. 아. 힘들어서 고른 건데. 네. 저는 이번에 좀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제 좀 더 어렸을 때는 안 먹으면 잘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빠지더라고요. 잘. 그래서 좀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지 않나. 네, 운동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안 먹는 것보다 운동하는 게 중요. 그쵸. 어떤 운동을 하셨나요? 그냥 저는 헬스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축구도 좀 차로 다니고 하는데 확실히 운동을 하니까 폐활량도 좋아지는 것 같고. 네. 또 무대에 섰을 때 확실히 이제 좀 다르더라고요. 그럼 비활동기에는 어떻게 좀 운동도 꾸준히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이렇게 즐기는 편이신가요? 굉장히 즐기는 편이고요. 네.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활동할 때는 정말 극소로 다 이렇게 다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화면에 또 나오고 하면. 비활동기는 정말 행복한 돼지가 그쵸?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행돼. 행돼. 비활동기니까요. 네, 네. 좋습니다. 붙여주세요. 오, 스티커 아주 이뻐요. 아이트. 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또 골라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행 스타일. 여행 스타일. 좋습니다. 네. 찾아봐야 되죠. 여행 스타일. Travel style. Is your travel style sightseeing or relaxing? 나의 여행 스타일은 관광 아니면 휴양. 저는 100% 휴양입니다. 오, 릴렉싱. 혹시 호텔에서 안 나오시는? 외국 저희가 투어를 엄청 많이 나갔었거든요. 진짜 많이 나갔었는데 거의 밖을 나가본 적이 10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진짜요? 거의 100번 이상 외국을 나갔는데 10번도 안 나갔던 것 같아요. 네. 무조건 약간 릴렉싱. 네, 호텔에 저는 항상 그럼 평소에 숙소에. 집돌이신가요? 한국은 다르죠. 내 홈그라운드는 좀 돌아다니는데 외국에서는 조금 외국에서는 좀 무섭더라고요. 네, 무서워서 좀 안 나가요. 약간 또 혹시라도 말 걸까 봐. 집에서는 주로 뭘 하세요? 집에서요? 네. 요즘에는 정말 잠만 자고요. 너무 이제 스케줄이나 연습이 좀 많다 보니까 요즘엔 잠만 자는데 최근에 들어서 제가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 뭐였냐면 집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원래는 맞아요. 집에 못 있었어요. 네, 집에 있는 걸 너무 싫어했었는데 딱 27살이 되고 나서 집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좀 집에만 있고 그래요. 침대가 그렇게 행복한 맞아요. 곳이라는 거를 그렇죠. 진짜 처음 느껴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이제는 뭐 연습을 하든 노래를 부르든 예전만큼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만큼 연습실에서 뭔가 몸이 너무 노곤해져서 들어와서 이제 집에 있을 때는 정말 편하게 쉬고 싶고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네,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침대 갖고 싶어요. 침대 옆에 다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디였지? 여기다. 저 스티커가 지금 대현 씨 보시면 아이씨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디테일. 네, 저희가 제작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 또 키워드 잡아주세요. 뮤지컬? 뮤지컬. 좋습니다. Which musical role do you want to try in the future? 앞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어떤 역할을 도전해보고 싶어요? 솔직히 지금까지는 제가 했던 작품들과 지금도 하고 있는 작품들은 제 나이에 좀 맞는 작품들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은 좀 나이가 좀 더 들고 뭔가 성숙해졌을 때 더 빛이 나더라고요. 네. 네, 그 작품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이제 작품인데 네, 거기서 네, 슈퍼스타 유다라는 역할을 언젠가는 좀 해보고 싶어요. 네, 매력이죠. 너무 멋있어요. 어떤 작품인가요, 그 작품? 그게 이제 예수의 일대기를 그쵸. 그린 건데 유다를 하면 좀 혹시 그런 거 연습은 하잖아요. 했나요 혹시? 아, 뭐 자주 따라 부르곤 했었죠. 가능한가요 지금?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나중에 무대에서 더 보여주고 싶으신 거 아니죠? 그럴 수도 있고요. 약간 준비가 안 되면은 아직은 보여드리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아깝습니다. 일단 Jesus Christ. 슈퍼스타. 예. 야, 이거를 하면 진짜 대박인데 그죠? 보셨군요. 저 너무 좋아하죠. 저 너무 좋아요. 네. 좋습니다. 다른 키워드 또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재생 목록 플레이리스트. Okay. Playlist. What songs are on your recent playlist? 가장 최근 나의 플레이리스트 현황은? 제가 요즘 잘 때마다 항상 틀어놓는 음악이 있는데 이제 연주곡이에요. 이제 그 한국 피아니스트 분 중에 조성. 예, 네, 맞아요. 아~ 네, 두 분 뭐 같이 사시는 거 아니죠? 나랑 잘 맞네. 네. 그 조성진 씨라고 쇼팽 콩쿠르에서 1등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엄청 유명하신 분이시기도 한데 와, 그분 영상을 요즘 정말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어, 저도요. 그러니까 네. 랩을 좋아하시는데 이제 또 클래식을 또 들으시고 쉬고 쉴 때는 좀 클래식을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좀 충분히 잘 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랩 틀어놓고 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조성진 씨의 연주 스타일 중에서도 릴렉싱한 것보다는 좀 강렬한 게 많을 텐데. 그렇죠, 강렬한 것도 많은데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찾아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죄송한데 저희도 대화에 껴주시고요. 아, 네네네. 다 이런 얘기들은 밖에서 다음에 뮤지컬 끝나시고. 피아노에서 그런 약간 릴렉싱한 거는 임동민 씨 혹시 아세요? 아, 연주하시는 건 봤어요. 아, 임동민 씨가 네. 진짜 잠잘 땐 최고예요. 네, 두 곡 정도 더 소개해 주세요. 네. 두 곡 정도만 더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 분이 윤회희 씨의 그래서 Final New Lover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그 곡도 뭔가 요즘에 엄청 즐겨 듣고 있어요. 엄청 네. 잘하시죠. 너무 그 보컬 그 매력 너무 매력적이시고 네, 그 보컬이 너무 매력적이시고 너무 잘하시고 네. 약간 그런 색감도 되게 이쁘고 네. 혹시 그 색감을 오빠의 버전으로 좀 들려줄 수 있나요? 제 버전으로요? 가사를 잘 모르겠는데 I can't set these trains on my mind I can't stop these trains on my mind 에이. 나나나나나 뭐 이런 네. 또 한 곡 마지막 한 곡 네. 마지막 한 곡 좀 예전 노래를 많이 좀 듣는 편이에요. 또 차 네. 타고 다니면은 좀 예전에 불렀던 노래 그런 걸 많이 듣는데 최근에 또 다시 꺼내서 듣게 된 게 이제 신용재 선배님 네 뭐 베이비 베이비라는 곡도 듣고 있고 뭐해라는 네. 노래도 듣고 있고 네. 좋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되게 넓어요. 뭐 진짜 네, 다양하게. 네, 되게 다양합니다. 저희도 한번 찾아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이동민 선생님. 아, 네. 임동민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 키워드 골라주세요. 골라주세요. 겨울. 겨울. What is something you always have to do in winter? 겨울에 이거는 난 꼭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있을까요? 저는 정말 눈이 미친 듯이 내리는 곳을 꼭 가봐야 돼요. 아, 네. 산? 아, 산은 위험하잖아요. 산이든 뭐 어디든 좀 눈이 정말 많이 내리고 세상이 온통 하얀 그런 곳을 꼭 가요. 아, 겨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좋아해요. 오, 네. 오 네. 진짜요?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어떤 뭐 감상용인가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스키 타는 그런? 아니요, 뭐 스키는 못 타가지고. 약간 그런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뭔가 그 아무 생각 없이 딱 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세상이 딱 하얗면 뭔가 저도 막 깨끗해지는 것 같고 아~ 네, 그런 느낌을 받아들어서 네,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겨울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안 계신데 그러게요. 진짜 신기하네요. 전 눈을 이렇게 쌓인 곳을 보면 제 눈이 실제로 좀 아파요. 어? 아, 좀 밝긴 너무, 하죠. 너무 하얘서 네.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못 보겠더라고요. 아, 눈이 눈을 아프게 하네요. 그런 게 있어요. 햇빛이 눈에 비치면 네. 얼굴이 더 빨리 탄다고 하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키워드 한번. 지식 배틀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자, 좋습니다. 스티커 붙여주세요. 키워드 하나 더 불러주세요. 저는 학창 시절? 학창 시절. 학창 시절. 학창 시절. 좋습니다. 네. 찾으셨나요? 찾았습니다. Student days. What was your favorite and least favorite subject in school? 학교 다닐 때 가장 좋아했던 과목과 가장 싫어했던 과목은? 이거 공통점으로 다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일단 저는 과목 중에서는 과학을 제일 싫어했고요. 과학을 제일 싫어했고 제일 좋아했던 건 아무래도 체육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다 과학 싫어했던 과학. 과학 아니면 수학. 수학. 좋아했던 과목. PE. PE 아니면 physical 도덕. Education. 도덕. 도덕이 제일 쉽거든요. 도덕. 네. 도덕이 쉽죠? 쉽나요? 과학은 특별히 왜? 수학도 되게 싫어하긴 했지만 수학은 풀 수는 있었어요. 어허. 근데 과학은 그런 뭐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기준이 틀렸어요. 맞아요. 네. 과학은 저는 과학 선생님이랑 맨날 다퉜어요. 왜요? 왜 우리가 자연의 원리를 알아야 하며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가서 저희가 제가 살아가는데 뭐가 도움이 되냐. 맞아요. 이러면서 또. 지금도 아직 이해가 안 가요. 그쵸.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자, 다음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꾸지람? 좋습니다. 꾸지람. When did you receive the biggest scolding in your life? 살면서 누군가에게 가장 크게 혼났던 적이 있다면 어떤 일로, 어떻게, 어디서? 몇 시쯤? 솔직히 스무 살이 넘고 나서는 누구한테 혼나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하. 네, 누구한테 혼나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어렸을 때는 정말 너무 많이 혼났죠. 제가 어렸을 때는 좀 사고도 많이 치고 다니고 막 아기 때부터 막 항상 다쳐서 들어오고 네, 좀 되게 부잡한 아이였어요. 네, 그래서 활동량도 되게 많고 그랬어가지고 하도 많이 다쳐가지고 자 아버지한테 구석으로 몰려서 효자손으로 맞기도 하고 네, 정말로 너무 많이 좀 부잡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하지만 20살 이후엔? 네, 그 뒤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효자손 아직도 계신가요? 아니요, 그때 부러지지 않았을까요? 아, 효자손이 제일 심한 거였나요? 뭐 효자손 아니면 뭐 파리채 주먹으로 때리시진 않으세요. 네. 이게 가벼운 걸로만. 그쵸? 알겠습니다. 자, 우성 씨 붙여주시고요. 꾸지람. 우성 씨 너무 많이 시켜서 조금 바쁘죠? 제 생각에는 오빠 하체 근육 탄탄하실 것 같아요. 계속 일어났다 네. 앉았다 해가지고. 좋습니다. 다음 키워드. 가상의 주인공? 가상의 주인공. 픽셔널 캐릭터입니다. 네. 일단 안 보이죠, 자꾸. 자, 자, which fictional character, movie, drama, book, etc. would you like to meet in real life? 가상의 주인공을 뭐 영화, 드라마, 책 등 중 실제로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좋습니다. 단 한 분을 골라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저는 그 노트북에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 라이언 고슬링. 남자 주인공. 라이언 고슬링을 만드셨나요? 고슬링. 아니면 그 캐릭터를? 캐릭터요. 아하. 네. 이유는요? 솔직히 제가 원하는 그림인 것 같아요. 내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한다면 네. 그렇게 하고 싶다. 네. 그 여자분 같은 여성분을 네. 이성적으로 약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연애를 하실 때 좀 이렇게. 뭔가 여자분이 어떤 분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성향일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 연애의 스타일. 그렇죠. 적극적인 그런 이미지. 그렇죠. 이번에 아이처럼 좀 적극적인. 그죠. 좀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네. 약간 그 역할도 약간 좀 적극적이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뭔가 그거 표현하는 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그쵸? 진짜 맞아요.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영화 보고 많이 울었죠, 저도. 그럼요. 저도 한 10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그 여성분, 레이첼 맥애덤 네. 그분을 캐나다에서 실제로 뵀는데 진짜요? 근데 진짜 태현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약간 라이언 가슬링이 되는 느낌이죠. 진짜 큰 착각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제일 큰 착각인 것 같아요. 다음 키워드. 아주 큰 착각이에요. 다음 키워드 넘어갈게요. 네. 루틴? 지금 제 생각에는 래퍼라는 걸 하고 싶은데 랩 시키실까 봐 지금 못 고르겠어요. 약간 좀 그래요. 그치? 에이, 우리 그렇게 뻔한 프로그램 아니에요. 맞아요. 래퍼 하겠습니다. 래퍼요. 래퍼요? 네. 자, 랩! How would you rate your potential as a rapper? 내가 생각할 때 래퍼로서의 나의 가능성은 몇 프로? 저는 솔직히 제가 작정하고 맘만 먹으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 마음을 먹었다 치고 네. 저희가 하나의 키워드를 드릴 테니 네. 그걸 좀 이렇게 잠깐만요. 이거 어때요? 우리 네? 미국에서 하는 건데 키워드 3개를 드리면 그걸 프리스타일로 연결해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제가 못하거든요. 방금 전까지 굉장히 마음만 먹으면 마음을 지금 먹고 저희가 키워드를 자 그러면은 네 알겠어요. 하나씩 드릴게요. 저는 근데 좀 비슷한 걸로 해줘야 돼요. 그래요. 네. 네. 파인애플 피자 팬 오케이 좋습니다. 팬? 네 팬 파인애플 피자 팬. 자 생각할 시간 좀 프리스타일. 네, 저 애플로 바꿀게요. 파인애플 애플 팬. 네. 이거 다 드렸네. 네네. 네. 네. 어렵지 않습니다. Let's go. Beatbox. Yo. Yo. Check it out. Let's go. Okay. Yo. I like the pizza. Yo. 피자 만들 땐 팬이 필요하지. 또 보였죠? 키워드가 파인애플이요. 파인애플.
오케이. 나는 피자 위에 파인애플 싫어해. 넣지 말아줘. 플리즈. 야! 야 정말 잠시만요 잠시만요 랩은 우와. 둘째 치고 왜 파인애플 위에 있는 피자가 싫으신 거죠? 아 저 파인애플 자체를 안 좋아해요. 네. 하긴 근데 지금 엄청난 사실을 알려줬어요. 피자를 만들 때 팬이 필요하지. 팬 금팬! 아, 야, 천재다, 천재. 알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다음 키워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골라주세요. 영감? 영감! 아, 그럴 줄 알았죠. Inspiration. Where do you get inspiration when writing and composing songs? 작곡, 작사를 할 때 영감을 얻는 곳이 있다면? 네. 어느 부분? 솔직히 저는 멀리서 찾지는 않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등잔 밑이 어둡군요. 그렇죠. 제가 물론 가지고 있는 것도 많겠지만 네. 모르고 지나치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네. 가사를 쓰면서 느낀 게. 그래서 그냥 제가 경험한 거 아직은 좀 미숙할지 몰라도 좀 제가 경험한 위주로 그런 뭐 가사를 많이 써내려가고요. 그래서 주로 제가 쓰는 곡들은 거의 대부분이 제 이야기예요. 네, 대중적인 모습보다도 제 이야기를 아직은 좀 더 들려주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쿵쾅대할 때 아이 하는 것도 실제 경험인가요? 그러고 싶은 제 마음인 거죠. 아,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키워드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 씨 고마워요. 네. 네. 저는 인싸. 인싸. I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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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ly, do you think you are an insider? 객관적으로 봐도 나는 인싸인 것 같다. 제가요? 네. 저는 진짜 인싸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인싸가 아닌 것 같다고요? 네, 인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가 있습니다. 네. 본인의 인싸력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네. 몇 가지의 단어를 준비했는데요. 네. 네. 그게 어떤 뜻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네. 첫 번째 단어 드릴게요. 영고. 영고. 영고? 영고. 모르는 너무 모르겠어요. 난이도 하입니다. 너무 어려운데 이거? 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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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고마워? 오! 맞아요? 비슷해요. 그래요? 그러네요. 영원히 아야. 영원히 아야. 고쳐 줄게? 아, 영원히 아, 모르겠어. 고통받는입니다. 고통받는. 영원히 고통받는 영고. 자, 또 두 번째 있어요. 영원히 고마워 좋은데요? 그래요, 영원히 네, 고마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힘들죠. 네. 팬분들한테 영고 영고 이러면 조금 영고. 약간 그쵸. 그냥 고마워라고 영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아, 네. 두 번째 이선좌. 이걸 모른다고요? 이걸 왜 줄여요, 이렇게? 그냥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왜 줄여요라는 마인드가 이미 아싸인 거예요. 아, 오케이. 네. 죄송합니다. 네네. 마인드 자체가. 네. 이선좌. 이선좌. 좌. 네, 좌. 콘서트하고 관계 있어요. 아. 네. 이런 선택받은 좌석? 오, 야. 비슷합니다. 이건 선택받은 좌석? 아, 자. 비슷해요. 네. 이미 선택된 좌석. 이미 이렇게 딱 누가 오시면 아 이선좌 이러면 이선좌 오케이 영고 영고 오케이 영고 영미용 영원히 미안해 영원히 미안해 아 자 삼귀다 아 이거 쉽다 삼귀다 좀 이건 정말 삼귀다 어떻게 맞춰요 이걸 같아요. 나 이거 알아 아닌데 이거 완전 다른데요 힌트 좀 주세요. 근데 이건 힌트가 없고 그냥 삼귀다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요? 야, 너 나랑 삼귀다.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아, 나 우린 그런 이해를 하려고 아니지. 하는 게 아싸예요. 아, 그렇죠. 네. 삼귀다. 네. 아, 우린 아직 그런 관계는 야, 아니고. 야, 너 나랑 아직, 삼귀다? 우린 아직 삼귀는 단계지. 뭐 이 정도죠. 바로 사귀기 직전에 썸을 타는 시기를 삼귀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표현입니다. 근데 이거 뭐 어조리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귀다 네 삼귀다 아아 사귀 그 전이 삼이라고요? 이거 빨리 하나만 더 할게요 빨리 하나만 뭐야 더 뭐야 이게 오놀 아놈 오놀 아놈이야? 오놀 아놈 오 놀 줄 아는 놈 아 이건 알죠 네 좋아 됐다 아 이거 하나는 맞춰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잘 먹었거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키워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루틴? 루틴 루틴. 루틴. What is your routine to start and end your day effectively?
effectively. Effectively. Yeah. Sorry. 하루를 효율적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나만의 루틴은 아침, 저녁. 뭐. 하루 네. 저의 그런. 네. 아침에 꼭 하는 거, 저녁에 꼭 하는 거 이렇게. 솔직히 요즘에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그 음식 배달을 먼저 해요. 네. 뭘 자주 드시나요 요즘에? 그냥 그게 참 고민이에요. 이게 너무 많은 메뉴들이 그쵸? 눈앞에 있고 그쵸.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쵸. 이제 그걸 고르는데 한 20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걸 고르는 그러다 걸로. 이제 점심으로 넘어가고 그렇죠. 네. 점심을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시켜서 먹고요. 그럼 또 저녁에 또 다시 키죠. 그럼 또 골라요. 네. 그러면 요즘 좀 이렇게 꽂히신 음식은? 전 닭갈비요. 닭갈비. 네. 닭갈비 그 먹고 나서 이제 밥을 볶아 먹잖아요.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아 알겠습니다. 참 잘 들어왔고요. 이제 마지막 스티커 붙여주시면 네. 저희 팬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바로 Hang 갈게요. Out. Hang out. Hello.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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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your question? I love you. Thank you. You have a question? Yeah, since you love to sing and will be playing in a musical soon, what is one theme song that best describes your life? 노래 부르는 걸 정말 좋아하고 이제 곧 뮤지컬 활동도 하잖아요. 자신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내는 영화나 뮤지컬 테마곡은 무엇인가요? 나의 삶은 이런 거다. 사실 이번에 그리스라면서 너무 좋았던 게 그 가사가 너무 저랑 잘 어울려가지고 오프닝 노래의 가사인데 뭐 뭐더라? 오늘도 미친 듯이 달려가 어디로 가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 까짓거 어때 인생 뭐 있어 라는 가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가사가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뭐 뭘 고민해. 욜로. 그쵸 그쵸 네. 그쵸. 좋습니다. 좋습니다. Alright, so for this musical that he's right now is in called Greece. Greece, yeah. And the lyrics mm-hmm. goes like, oh, I don't know what's ahead, but I'm gonna go my way. I'm gonna do what I want. And that kind of describes his character also very well. YOLO. YOLO. All right. I hope you liked it. Thank you. Thanks for joining us. Bye. All right. All right. Next fan. 다음 팬 만나 볼게요. Oh. Hello. Hi. Hello. Do you have any request? Yeah, since we know Dayon loves food and he loves to eat, yes. So we want to ask if he, what kind of food he would eat for the rest of his life. Wow, that is a tricky question. 음식을 너무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평생 딱 한 가지 음식만 먹을 수 있다면 어떤 걸 고를까요? 딱 한 가지요? 딱 한 가지요. 너무 힘든데. 저는 그러면 건강을 생각해서 비빔밥. 좋죠. 네. 좋네요. 정말 똑똑하시네요. 거기 다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다 했어요. 질리지 않죠. So there's a Korean traditional food called bibimbap. It's where they have a lot of different vegetables and meat with Korean spicy paste, and you kind of and rice. Yeah, and yeah. rice, and you like eat it together. He would choose that for yep. his meal. Bibimbap. All right. Thank you for joining us. Thank you. Bye bye. Alright, Dan's TMIs that we found out today will be also included in the AC archive, so please check it out later. Yes. Unfortunately, that brings us 1 hour with Dan. 자, 이제 한 시간 이렇게 끝났습니다. 소감을 네. 좀 들어볼게요. 오늘 너무 정말 너무 재밌었고 또 이렇게 저번에 왔을 때보다 또 사뭇 또 색다른 분위기여서 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Yeah, hi, A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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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right, thanks to everyone who participated in today's show. Make sure to check the prize board at the show to collect your prizes. Perfect. And for those of you who want to participate in another AC segment, please check down here, down below. All right, we're gonna send off Dayon in our own pink room.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씨, Goodbye. See you soon. Bye. Bye. 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뮤지컬 그리스도 많이 보러 와주세요. 11월 말부터 시작합니다. 네, 베이비들 보고 있죠? 아이들 보고 있죠? 여섯 cool I am not tight